이번 영상에서는 콘트라스트 값을 올린 선명한 흑백 이미지를 연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작업에 적절한 이미지를 준비해줍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블랙 앤 화이트를 선택해줍니다. 프리셋 항목에서 라이터를 선택해줍니다. 세부 항목들을 필요에 따라 조절해주셔도 좋지만 라이터 설정값 그대로 적용해주겠습니다. 일반적인 흑백 이미지보다 살짝 밝아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그라디언트 맵을 선택해줍니다. 체크된 부분을 클릭해 그라디언트 편집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그라디언트 설정 값을 영상과 같은 스타일로 적용해줍니다. 그리고 하단의 슬라이드 옵션을 영상과 같이 적용해줍니다. 명암 대비가 조금 강해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해줍니다. 레이어 혼합 모드를 소프트 라이트로 변경해줍니다. 도구 메뉴에서 브러쉬 툴을 선택해줍니다. 플로우 옵션 값을 10%로 설정해줍니다. 전경색을 화이트 색상으로 설정해줍니다. 얼굴 부분을 확대해서 브러쉬 툴을 이용해 부분적으로 필요에 따라 화이트 리터칭을 해줍니다. 전경색을 블랙 색상으로 변경해준 뒤 다시 필요한 부분들을 블랙 색상으로 리터칭해줍니다. 리터칭이 끝나면 이제 카메라 로우 필터를 적용해 주겠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알트 2를 이용해 모든 레이어들이 병합된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해 줍니다. 마우스 우클릭 후 생성된 레이어를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해 줍니다. 이제 상단 필터 메뉴에서 카메라 로우 필터 찾아 선택해 줍니다. 영상에 체크된 베이직 메뉴만 조절해서 보정을 하겠습니다. 콘트라스트 값을 80에서 100 사이로 조절해줍니다. 하이라이트 값을 내리고 섀도우 값을 올려줍니다. 블랙 옵션 값은 올리고 화이트 옵션 값은 내려줍니다. 클래리티 옵션 값을 올려주고 텍스처 값도 필요에 따라 살짝만 올려줍니다. 카메라 로우 필터 적용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옵션 값의 수치는 화면을 보면서 개인적 성향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네팅 효과를 줘서 극적인 효과를 연출해 주겠습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레벨스를 선택해 줍니다. 중간에 있는 조절 아이콘을 이용해 이미지를 어둡게 변경해 줍니다. 레이어 마스크 영역이 선택된 상태에서 도구 메뉴에서 브러쉬 툴을 선택해 줍니다. 브러쉬 툴의 플로우 옵션 값을 100%로 변경해 줍니다. 전경색이 블랙 색상인 걸 확인해 줍니다. 브러쉬 툴을 이용해 인물 이미지만 블랙 색상으로 칠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콘트라스트 값을 올린 선명한 흑백 이미지 연출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선명하게 연출한 흑백 이미지와 일반적인 흑백 이미지를 비교하시면 효과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흑백 이미지보다는 조금 더 극적인 느낌을 연출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선명하고 거친 느낌을 좋아해서 추천드리는 흑백 이미지 연출 방법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